사랑의 파르티잔 지연이 박희주 사 질풍 남편과는 끝이 났다. 내 불륜의 시작과 파경은 거의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나를 향한 분노로 이를 갈던 남편은 끝내 나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분노가 고조됨에 따라 나의 분노도 싹탔다. 한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감정까지 생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13년을 같이 살았다.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의 오피스텔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친구로 지낸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나보다는 그렇게 말한 그가 그래도 나는 모질락스럽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 이혼하기 전에 있었던 몰지각한 행위만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겐 내가 원수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게 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사를 하고 친구들이 모였다. 원래는 연희만 알게 할 생각이었으나 세림이와 수진이 해숙이도 직접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단짝이었던 다섯 명이 모인 것이다. 소파는 길게 벽적으로 붙여놓고 맞은편에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놓고 가운데에 앉은뱅이 탁자 하나만 놓인 나의 공간은 깔끔하면서도 아늑했다. 집에서 가져온 짐은 북박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연희는 예쁜 시계를, 세림이는 전신 거울을, 수진인 카펫을, 해숙이는 멋지게 생긴 조명 등을 가지고 왔다. 이게 행복의 시작인 거니 불행의 시작인 거니? 수진이 카펫을 깔며 불쑥 꺼낸 말이었다. 나는 맥주와 양주 그리고 과일을 잔뜩 내놓았다. 우리는 탁자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앉았다. 나도 솔직히 어리벙벙하다. 어쩔 땐 이게 내가 저지른 일인지 어아스러울 때가 있어. 내가 보기엔 최이사 굉장히 아까운 남자야. 해숙이가 참외를 깎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다솜이와 남남인데 그렇게 아깝거들랑 내가 대시해도 누가 아무 말 안 해. 연희가 빈정거렸다. 최이사에 대해 연희도 어지간히 질려버린 모양이다. 해숙이나 수진이 세림이는 최이사의 비겁한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연희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다. 어찌 됐든지 간에 최이사는 내 남편이었고 그가 저지른 일은 내 불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기 때문에 원초적 책임은 나에게 있었다. 나 다솜이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어. 수진이가 양주를 홀짝거리며 나를 보았다.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해숙이었다. 수진이는 키가 크고 연이 못지않게 늘씬한 몸매를 가졌다. 얼굴의 각이 뚜렷하고 안경을 끼어서 여실히 수학선생 티가 난다. 해숙인 등산으로 다져진 몸매가 우선 탄탄해 보인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커다란 눈이 섹시해 보이고 누구한테도 지지 않은 성격을 가졌다. 우리 중에 가장 남자에 가깝다. 늑대는 잘 자라고 있어? 연희가 수진과 잔을 부딪히며 물었다. 궁금하다 얘. 해숙이와 세림이도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 궁금할 게 뭐 있니? 남자들 다 똑같겠지. 늑대도 결혼은 했겠지? 세림이가 모르는 척 물었다. 물론 했지. 너와 마누라랑 어떻다대? 궁금한 건 바로 그것이었다. 그야 나와 그는 늑대처럼 사납고 마누라는 코알라처럼 부드럽겠지? 하긴 요즘 아가씨 콘돔 따로 있고 아줌마 콘돔 따로 있다더라.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별 볼일 없는 아줌마들이야.
해숙이가 복숭아를 우걱우걱 씹어먹으며 한 말이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림인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긴? 내 그 사진 작가가 성인용품점에서 봤다고 그러더라. 아가씨 것은 별 모양이 없는데 아줌마 것은 울퉁불퉁하다나 뭐. 그만큼 구멍이 커지고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너 더 자극적인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니? 사진 작가가 그 길 가게? 지금도 좋아. 그런데 남자들은 자꾸 새로운 걸 찾게 되는가 봐. 자기의 힘이 이 정도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지? 왜 수진이 얘기하는데 엉뚱한 대로 흐르고 그래? 연하남이랑 하니까 어때? 연희가 수진이의 상대가 무척 궁금했나 보다. 왜 좋으면 너도 바꾸려고? 아니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하고. 내가 세긴 세나 보다. 새 남자 거느리려고 하네. 그런데 많이 가르쳐야 해. 그러니까 너무 어려도 안 좋아. 힘만 좋으면 뭐하니? 테크닉이 좋아야지. 나도 처음엔 내가 리드했어. 내가 유혹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수진이를 닥달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했다. 수진이가 사귀는 남자는 같은 학교 체육선생이란다. 수진이보다 5살 나래. 땅딸막한 키에 얼굴도 항상 시커멓고 해서 남자로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단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복도에서 체육을 마치고 들어오는 그를 보았을 때 몸매가 옷이 쩍 들려붙어 온통 근육으로 똘똘 뭉쳐있더라고. 특히 아랫도리가 툭 튀어나온 게 무척 섹시해 보이더라나. 항상 이런 우연을 가장한 관심에서 생기게 마련. 갑자기 친해지고 싶었다. 마침 수학과 체육의 수업이 비었기에 수진은 체육실을 찾아갔단다. 자기 아이들 운동을 뭘 시킬까 의논한다는 명분으로 그는 운동복을 갈아입은 뒤였다. 한가하시네요, 선생님? 아, 예, 어서 오세요. 선생님께서 어쩐 일이세요? 이런 누추한 데를 다 찾아오시고. 체육선생은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까지 나이 차이도 있어서 서로 학교 일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가 수진에게 뭘 물어도 깍쟁이처럼 대했으니까. 체육실은 체육관 안에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쩡거리지 않았다. 우리 아이 때문에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선 이리 좀 앉으세요. 체육실은 의외로 아늑한 분위기였다. 밖으로 난 창문도 없이 체육관을 내다볼 수 있는 유리 칸막이를 따라 책상이 있고 그 뒤로 소파가 있고 그 너머 벽 쪽엔 간이 침대가 있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다. 체육선생은 회전 의자를 돌려 앉으며 물었다. 아이라니요? 학교 아이들 말고 제 아이요. 아, 말씀하세요. 중학교 1학년 무슨 아이인데 요즘 무슨 운동이 좋은가요? 우선 아이가 흥미를 느껴야죠.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럼 아이 의견부터 물어야겠네요. 그럼요. 무조건 태권도가 좋다, 검도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애당초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 말문이 막혔다. 이젠 가야 하나? 나도 교육자라고 하면서 답답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 한 잔도 없기에요? 아이고, 드려야죠. 수학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정신이 다 없네요. 생김새와는 다르게 그는 매우 순진해 보였다. 결혼은 하셨어요? 아, 예. 이제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꽤 쏟아지겠어요? 뭘요? 그저 그렇지요. 선생님 보기보다 아주 매력 있으세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매력하면 선생님이시면서. 내가요? 우리같이 촌놈들에겐 감히 넘볼 수 없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였다. 싫지 않았다. 놀리지 마세요. 놀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골에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 같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 아이들이 자격지심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 걸지요. 외경심 같은 거요. 의외였다. 그리고 놀라웠다. 깍쟁이짓이 외경심까지 불려오다니. 그가 커피를 가져왔다. 정말이에요? 말 붙이기도 겁났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수지는 그때 여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열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는 말이 있잖는가. 이빈 수업 시간에 전혀 예기치 않은 정사. 생각만 해도 짜릿했다. 이 대한민국에 나 같은 선생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그 하나가 되고 싶다. 체육관은 조용했다. 숨이 막혔다. 달아올랐다. 선생님, 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말로 말고 몸으로요. 그때 체육 선생의 놀란 눈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다. 자, 이리로 오세요. 수지는 일어나 체육 선생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며 혀를 내밀었다. 그러자 그는 놀란 눈 그대로 수진의 혀를 받아들이며 그녀를 안았다. 한동안 입술과 입술이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다. 아, 선생님,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수진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하자고 해도 젖가슴을 헤집은 그는 입술에서 젖으로 옮겨가며 우악스럽게 빨아댔다. 수지는 그의 바지로 손을 옮겼다. 이미 엄청나게 발기에 있었다. 체육 선생은 젖을 빠는 귀신이었다.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 대며 빨아대니 수진의 아랫도리는 촉촉하게 젖어왔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밑으로 내리고 치마를 덜쳐 주었다. 그러자 그는 팬티를 내리더니 손가림을 핥아대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지는 허리가 뒤로 활처럼 젖혀지고 쾌감이 눗대처럼 밀려들었다. 그의 머리를 붙잡고 손가림을 엉덩이를 움직여 그의 입에 이빨에 비벼대었다. 좋아? 수진이 물었다. 그건 자신에게 묻는 거나 다름없었다.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손가락이 들어와 빠르게 움직였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절정이었다. 온몸의 힘이 아랫도리를 지나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입술을 핥으며 속삭였다. 너무 좋아.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어 그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렸다. 놀라워라. 검고 탄탄한 체격에 어울리는 그의 손가락이 씩씩거렸다. 그걸 잡은 손이 뿌듯했다. 입속에 넣으니 벅찬 희열이 가득했다. 고개를 움직여 달래었다. 몇번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가 머리를 잡아당겼다. 못 참겠어요. 수지는 입을 뺐다. 그리고 일어나서 치마를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쑥 밀고 들어와 속사포처럼 두들겼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그는 허걱거렸다. 수지는 그의 손을 젖가슴에 대수었다. 젖을 쥐어싸듯 손이 움직였다. 쾌감이 입으로 전해져 신음으로 토해졌다. 그가 요동을 쳤다. 안이 뜨거워졌다. 수지는 그의 엉덩이를 붙잡고 또다시 극치를 맛보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체육 선생은 수줍게 말했다. 수지는 책상에서 화장지를 가져다 그를 닦아주고 자신의 아랫도리를 정리했다. 나도요, 내가 우습지 않아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최 선생은 서울에서 전학 온 앙큼한 깍쟁이에게 먹힌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다음에 오늘도 좋았어요.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나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아무한테나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남편 외에는 처음이에요. 오늘 정말 느닷없이 충동이 일었어요. 제게 행운이 왔군요. 그 뒤로 수지는 체육실에 가지 않았다. 만에 하나 누구에게라도 들키는 날에는 두 사람의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근길에 눈빛만으로도 통할 수 있어 학교와 멀리 떨어진 모텔을 단골로 정해두었다. 체육 선생은 수진과의 관계가 늘어나면서 사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수진은 이제는 자기가 못 당할 정도란다. 수진의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넋을 잃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관계하고 있는 상대와 비교되었으리라. 넌 남편이 그런 낌새 못 채든? 내가 물었다. 그녀의 남편도 교직에 있다. 전혀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딨니? 연희가 되받았다. 은밀하다는 건 그만큼 조심한다는 거야. 우리는 모텔을 갈 때도 가는 길이 달라.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서로 전화해서 포기해. 괜히 집 찾아가다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갈라서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에게 알려서 보아. 교직도 끝장 아니겠어? 만약에 말이다. 너는 남편이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래? 정말 만약이다. 나는 그게 궁금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알아버렸다면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 같이 산다고 해도 그건 서로 피곤하잖아. 또 이건 마약과 같은 거라고 봐. 다시 안 그러겠어? 그러려니 간섭 안 받고 혼자 사는 게속 편하지. 헤어진다고 해서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최선생 보고 이혼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상황이 와도 이혼할 사람도 아니지만, 내 말이 맞아. 너는 능력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을 거야. 설령 직장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같이 살기를 바라니? 아니래. 요즘 남자들이 영악해가지고 전혀 장가가지 않는 한 그냥 데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단다. 세림이 희망사항처럼 말한다. 나는 이제 혜숙이 얘기만 들어보지 못했다. 혜숙이는 그큰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혜숙이 남편은 건축사다. 그 세계에선 꽤 알아주는 실력파로 직원도 여럿 거느리며 사무실을 꾸려간다. 그런데도 혜숙이는 애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중에 가장 경제력 있는 친구라면 바로 혜숙일 것이다. 혜숙이 내 얘기 좀 해봐라. 연희가 컴퓨터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사라방들을 클라라 히스킬이 연주하는 걸로 끌어냈다. 우리 지금 불륜 경연대회 하는 거니? 혜숙이가 우습다는 듯 양주를 툭 털어넣었다. 우리 중에 술이 제일 셀 것이다. 우리 실컷 마시고 전부 대리운전 부르자. 아니면 제일 덜 마신 사람이 한 바퀴 돌던가. 그건 이따 얘기고. 연희가 재촉했다. 그런데 나보고 얘기해라 해놓고 왜 이렇게 슬픈 곡을 트는 거야? 듣기는 좋지만. 일편단심 민들레 시대의 종언을 기리기 위해서야. 연희는 너스레를 떨었다. 너희들 학생 시절부터 나산 좋아하는 거다 알잖아? 그러다 보니 산을 타다가 남편을 만났고 산을 타다 애인도 만들었어. 혜숙은 정말 산을 좋아했다. 일주일에 꼭한 번은 산을 가서 그런지 얼굴이 항상 가무잡잡하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인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좀 유명하다 싶은 산은 안 가본 데가 없거니와 일본의 후지산과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프랑스의 몽블랑, 네팔의 히말라야까지 섭렵했다. 산은 한번갈때 다르고 열번갈때 다르다. 갈 때마다 신비롭고 갈 때마다 거룩하게 느껴진다.
남편을 산에서 만났기에 신혼초까지만 해도 같이 다녔다. 그러나 차츰 남편의 사업이 바빠지자 같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혜숙이도 남편과 보조를 맞추느라 애견센터를 차렸다. 남편이 바쁜 만큼 혜숙이도 바빴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커가고 혜숙은 밤이 기다려지는데 남편의 열정은 식어갔다. 대개의 남자가 그런다고 했다. 남편도 그런 것이려니 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다. 상대는 정해진 게 아니었다. 술집 아가씨, 카페 마담, 고객이었던 유부녀 가리지 않았다. 한때의 바람이 아니었다. 울고불고 앙탈을 부려보았지만 그칠 줄을 몰랐다. 중독이었다.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선택한 게 맞불이었다. 산을 다시 다녔다. 자신이 가게에 없는 날에도 종업원이 빈틈없이 일을 처리했다. 혼자 다니니 재미가 덜했다. 언어 산악회에 가입하여 처음 간 곳이 치악산이었다. 출발 전에 산사진을 주로 찍는다는 사진작가를 만났다. 누가 예술가 아니랄까 봐 소염을 덥수로 가게 기르고 머리마저 길러 뒤로 묶은.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헐렁한 옷을 즐겨 입는 남자였다. 버스에서부터 같은 자리에 앉았다. 유머가 풍부하고 사근사근해 좋지 않던 인상이 금세 바뀌었다. 혜숙은 일행이 초면이었지만 그는 대부분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가 버스 속에서 혜숙을 자기의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의 인기가 좋았던가 벌써 반이 넘는 여성들의 시시머린 눈초리를 받아야 했으니 그렇다고 애인이 아니라고 소면이라고 부정하기에도 멋쩍었다. 차에서 내려 산을 올라가면서부터 둘은 손을 잡았다. 남들이 보기에 애인이어야 했다. 싫지 않았다. 산을 보니 남편의 바람기가 우습게 느껴졌다. 사진작가도 산도 찍을 뿐만 아니라 혜숙이도 많이 찍었다. 시간이 지나자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게 다감하게 느껴졌다. 제대로 임자를 만난 느낌이었다. 입석대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자세를 고쳐준다는 그와 첫 키스를 나누었다. 불륜한 시간을 두고 서로 잴 것 다 재고 이해를 따져가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순간적인 감정과 감정의 합의였다. 키스가 처음에 이루어지기 어렵지 두 번째는 더 쉽게 세 번째는 더 쉽게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단순한 키스에서 온몸이 부딪히고 비벼대고 만지고 더듬는 키스로 발전했다. 산을 내려와 보니 아직 시간이 남아 동동주를 나누어 마시고 호수 부근을 건너라니 황혼의 역세가 황금빛으로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둘은 사진 찍기에 좋은 배경을 찾아 억새 숲속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핑계였다. 키를 훨씬 넘는 억새 속엔 오직 둘뿐 간절한 바람이 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의 풍성한 수염이 얼굴을 간지리고 가슴을 간지리고 허벅지를 간지리고 손가락을 간지렸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보이는 이도 없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서로가 옷을 벗겨주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억새 숲속에서 둘은 무한을 열망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햇살이 억새 속으로 파고들고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었다. 그의 혀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면 혜숙이도 털복숭이의 온몸을 핥아 담내했다. 몸과 몸은 서로의 갈구를 알아보는 것인가. 서로가 위하고 아껴주었다. 저울추가 평형을 이루듯이 혜숙도 사진작가의 열정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이었고 몸이 하나가 되자 둘은 억새와 같은 흔들림으로 극점을 향해 함께 노력했다. 혜숙이가 숨이 턱 멈춰질 만큼
참을 수 없는 황홀감에 몸을 떨 때 사진작가도 뜨겁게 보여했다. 한시의 오차도 없는 궁합이었다. 그때 해가 꼴깍 넘어가 버렸다. 사진작가는 몸을 떼고는 아직도 황홀한 여운을 즐기는 회숙의 뒷모습을 억새와 불띠 붉은 노을과 호수를 배경삼아 앵글에 담았다. 얼마 뒤 그 작가의 사진전에서 그 사진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눈길을 끌었다. 제목은 숨 넘어간 뒤.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해숙인 줄 아는 사람은 그녀와 작가 둘 뿐. 해숙이와 사진작가는 억새 숲속의 정사가 성에 들쳤다. 서울로 돌아와 곧바로 호텔로 직행. 누웠다 엎어졌다. 하염없는 자세로 억새 숲속의 여운을 말끔히 씻어냈다. 여느 남자나 특이한 장소에서 정사하는 것을 즐기나 보다. 그 사진작가는 나무에 올라 간들거리는 흔들림을 이용하여 해숙의 바지 지퍼만 내리고도 그걸 즐기고 바위 위에 해숙을 눕혀놓고 닭살 돋아난 몸을 핥기를 즐기고 해가 뜰 때나 질 때 그 벅찬 감동 속의 정사를 즐겼다. 또한 호젓한 계곡물 속에서도 차디찬 물살을 일으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해숙의 얘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연희의 상대를 빼고라도 세림이의 상대나 수진이 상대, 해숙이 상대가 과연 아내와 섹스할 때도 그렇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가 하고 분명 아닐 것이다. 부인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로 어쩔 때는 귀찮아하기까지 하며 후다닥 해치우지 않을까. 아내에게 계속해서 그런 감동적인 섹스를 선사한다면 불륜은 일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내, 불륜의 상대에겐 온갖 애무와 특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자기 아내와는 오로지 어제 또한 짓, 맨날 하는 짓을 되풀이할 뿐이다. 불륜의 책임은 남자에게도 있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남편이 색다르게 해주기를 원했다. 내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달리 해보려고 하면 남편은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했다. 난 솔직히 집에 아무도 없을 땐 소파에서도 하고 싶고 욕실에서도 하고 싶고 남편의 서재에서도 하고 싶고 주방의 바닥에서도 하고 싶었다. 심지어 남편의 넓은 차 속에서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오로지 침대 위 이불 속만을 고집했다. 왜 연희가 운동장 한가운데가 주는 짜릿함에 미치고 왜 세림이가 무덤 뒤 천년의 황홀감에 매료되고 어째서 수진이가 체육실의 황당함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해숙이가 억새 숲속의 숨 넘어간 뒤를 잊지 못하는가. 연희의 남편이나 세림이 남편이나 수진이 남편이나 해숙이 남편이나 내 남편이었던 최이사나 내 여자와의 섹스에서 감동을 자아내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더 잘해줘야 당연한 것 아닌가. 양주와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 이야기의 꽃을 피운 우리는 여자의 분류는 당사자의 책임감도 물론 있지만 남자의 무한 책임을 확인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대리 운전자를 불러서 아직 관장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모레부터 출근이니까 내일은 꼭 만나야겠지. 그러나 일요일이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술도 얼큰히 취한 데다 한껏 달아올라 버렸다. 그녀들이 간 다음에 팬티를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관장에게 문자를 넣어볼까 보고 싶다기보다 하고 싶었다. 섹스를. 그러나 도장은 토요일도 휴일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그를 불러낼 만큼 내 윤리가 형편없진 않다고 생각했다가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나는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실에 미등만 켜둔 채 침실로 올라갔다. 혼자 살려면 내공이 필요하다.
내공은 곧 나 혼자서도 성욕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침대에 누워 왼손으로는 젖꼭지를 애무하고 오른손으로는 내 손가락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극했다. 연희의 운동장을 지나고 세림이의 천년 무덤을 지나고 수진이의 체육실을 지나고 해수기의 억새 숲속도 지난다. 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자 강준호가 젖꼭지를 비틀어 대는 것 같고 관장의 혀와 손가락이 손가름에 느껴진다. 오, 오, 나도 날개가 있구나. 혼자서도 날 수 있구나. 마침내 침대 속으로 온몸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웬일인지 눈물이 흘렀다. 아침에 깨어 우유에 선식을 타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예린이었다. 엄마. 어, 예린이구나. 엄마. 성악이 목소리도 자그맣게 들렸다. 옆에 있는 모양이다. 그래. 그런데 웬일이니? 엄마, 오늘 어디가? 아니, 그럼 엄마 집에 가도 되겠네. 나는 그 소리가 너무나 반가웠다. 당연하지. 그럼 엄마가 데리러 갈까? 아니면 택시 타고 올래? 아빠가 데려다 준댔어. 그래? 아침은 먹었지? 어. 아이들이 온단다. 내 집에. 갑자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청소할 것도 없는 집을 쓸고 닦았다. 아이들에게 줄 것이라곤 과일밖에 없다. 그렇지?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아야지. 불이 났게 샤워하고 기초 화장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편의점에서 예전에는 많이 먹지 말라던 초콜릿도 사고 먹음직한 비스킷도 사고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도 많이 샀다. 단 이틀을 못 봤을 뿐인데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 아이들이 이토록 가슴 벅차게 다가오다니. 집으로 올라와 막 냉장고를 정리하는데 소인종이 울렸다. 왔구나. 문을 열자 성아기가 총알같이 뛰어와 내 품에 안겼다. 예린이는 가만히 서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고 금방 가슴이 미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고개를 돌려 송아기를 안고서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을 소파에 앉게 하고 아직 어리지만 속이 깊은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빠는 바로 가셨니? 어,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다고. 밥은 누가 차려주었어? 어, 어제 할머니가 오셨어. 할머니께서? 어, 고모 할머니랑. 나는 머리가 띵 하는 충격을 받았다. 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분들 생각이 안 난 거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모 할머니는 당분간 우리 집에 계신댔어.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건너간 고모님은 홀로 사신다. 아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자 해도 듣지 않았다. 나는 여태껏 파출부나 일하는 아줌마만 생각했다. 살림을 고모님한테 부탁한 것은 분명히 시어머니일 것이다. 남편의 가족들, 그들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가슴이 답답해졌다. 언젠가 시댁에서 시아버지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던 날, 뉴스의 캬바레에서 만난 제비에게 몸 뺏기고 돈 뜯긴 춤바람 난 유부녀의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꾸냥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연 이란 무지막지한 욕을 해댔었다. 나에겐 뭐라고 할 것인가. 엄마 집이 너무 좁다. 그치? 성악이는 침실까지 올라가 보고 소파를 줄렁이며 요리조리 훑어보았다. 그럼 52평과 18평이 비교가 될까? 너희들 냉장고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리고 오늘 점심은 엄마랑 외식하자. 엄마가 만들어주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 둘은 똑같이 맞장구를 치며 냉장고로 달려갔다. 예린이는 비스킷을, 성아기는 아이스크림을 꺼내왔다. 아이들은 커서 엄마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그런 것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자. 아이들을 걱정했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은 아이들의 표정이 밝은 것으로 보아 최선은 양식 있게 나를 변호했음에 틀림없다. 엄마가 바람나서 나갔다고, 엄마가 잘못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면 아이들은 내게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긴 그가 부탁한 사항이다. 듣기 좋은 말로 성격이 맞지 않다거나 그럴듯한 이유를 대라고. 예린이나 성악이도 바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행위인지 누가 꼭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에 너희 엄마 바람났다며? 누가 이렇게 놀렸을 때 아이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리라. 백화점에서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옷을 한 벌씩 사고 그곳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로 점심을 먹었다. 엄마, 내일부터 도서관에 나간다며? 예린이 물었다. 그래,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도 갈 거야. 나도. 그런데 너희들이 올 시간이면 엄마는 퇴근하고 없을 텐데. 엄마 보러 가나? 책 보고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래도 도서관은 일요일에도 근무하잖아. 그래, 책 보러 와. 그 도서관은 수요일이 휴일이라더라. 그럼 일요일마다 갈게. 나도 기다릴게, 너희들. 아이들은 밥을 먹고는 돌아가야 한다고 집까지 태워다 달란다. 아빠와 약속했단다. 그래, 내가 있을 때도 일요일이라고 하루 종일 놀 수만은 없었지. 떨어져 산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서운했지만 아파트 정문까지 태워다 주었다. 가족이 있다가 혼자 산다는 건 시시각각으로 무너지는 가슴을 추스리며 사는 것이구나.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반겨줄 리 없다는 것이, 집에 있어도 아무도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별로 찾아올 사람도 없다는 것이 모글대를 뜨겁게 울렸다. 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어제 연희가 들려준 사라방들을 들으며 나는 울었다. 자초한 외로움이다. 이 외로운 심사를 씹고 또 씹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친구로 만들 것인지 그게 나의 숙제다. 오늘의 사라방드는 연민의 조곡이 될 것이다. 오, 태풍. 도서관에 첫 출근을 했다.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한 여직원과 함께 내가 일하게 된 곳으로 갔다. 전기 간행 물실, 각종 신문과 잡지 등을 열람하는 곳이다. 이제 도서관에 근무한 지 1년이 채안 된, 이제 막 대학을 갓 졸업한 여직원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옛날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다. 그날그날의 신문을 철하고 잡지는 전문 분야별로 진열하며 열람자들이 찾고 쉽게 보기 편하게 해주고 지난 사료를 분류 정리하는 게주 업무였다. 또한 열람자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고서 서로 보고자 하는 자료를 볼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케 하는 것도 내할 일이었다. 간혹 어린 학생들이 떠든다거나 음식물을 가져와서 먹는 행위도 예방해야 하고 보고 난 신문이나 잡지를 책상 위에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도 발견되는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한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긴 했다는 걸 도서관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벌써 도서관 건물과 각종 시설이 달랐다. 낡고 우중충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 지은 산뜻한 건물이고 책상이나 의자도 딱딱한 나무 일변도에서 앉으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자재들이었다. 냉난방 시설만 해도 들이마시는 공기의 맛이 들릴 정도였다. 하는 일도 없다 싶은데 점심시간이었다.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휴대전화 진동이 왔다. 나다.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였다. 예, 저예요.
조심스럽게 말하며 도서관 앞들로 불이 나게 나와 화단 앞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손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다. 예린 아빠가 아무 말 말라는 것을 참다 참다 전화했다. 네, 나는 가늘게 대답했다. 시어른께 죄스러운 마음이 왜 없을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서 무슨 놈의 성격 차이가 있다고 이혼까지 한단 말이냐? 나는 너희 부부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 시대가 미쳐가고 있어. 배가 부른 게야. 우리 얘기를 해서 뭘 하겠느냐마는 참 시대 많이 변했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 내팽개치고 나간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았다. 착하고 얌전하게만 보았는데 그토록 독한 면이 있는 줄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아무리 성격 차이인지가 있고 그 할애비가 있다 손치더라도 자식들 생각해서 참아야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집을 나가. 시어머니의 성격에 이 정도는 양반이다. 어제 아이들 너한테 간다는 거 내 생각 같아서는 발걸음도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애비가 말리더라. 애들한테도 그게 좋다고. 무슨 마음으로 갈랐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애비 결혼 내가 서두를 것이다. 내가 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버려라. 한번 깨진 바가지 아무리 깨매도 물이 새게 돼 있어. 내 말 명심해라. 네. 그리고 전화가 찰칵 끊어졌다.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시대의 관습이 철저하게 뇌리에 박혀 있고 몸에 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어오랴. 아무리 나를 변호한다 해도 변호하면 변호할수록 성질만 도두어 질책이 욕이 되고 태형이 능지처참으로 바뀌고 말 것을. 어쨌거나 최이사에겐 고마움을 느낀다. 그가 내게는 다스리기 쉽지 않은 분노를 폭발시켰지만 다른 이들에겐 나의 선택을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게 설령 그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지라도 심란한 마음이었다. 나는 넋을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또다시 진동이 왔다. 뜻밖의 수진이었다. 그래, 수진아. 할 만하니? 그래. 밥은 먹었고? 그럼. 얘가 신입사원 다니면서 신입사원 티를 내고 그래. 내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조금 전에 애들 할머니 전화를 받았어. 그렇구나. 뭐라든 의외로 현실을 받아들이시더라. 그런데 왜 기운이 없어? 우리의 용감한 전사가? 깨진 바가지 아무리 깨매도 물이 샌단다. 내가 깨진 바가지 취급받아서? 너는 바가지가 아니야. 문드러졌던 칼이지. 그런데 다시 별이어서 새롭게 태어난 칼이란 말이야. 뒤숭숭했던 마음이 수진의 말 한마디로 씻은 듯 사라졌다. 나의 정체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다. 그리고 전기 간행 물실의 내사리로 돌아가 얼마 있지 않아 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잠깐만요. 나는 신속히 복도로 나왔다. 안에서 전화 받기가 좀 그랬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럼요. 못 뵌 지 몇 년 된 기분입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시간 낼 수 있어요? 6시 퇴근이에요. 그럼 그 이후로 시간이 있으시다? 네. 그때는 제가 한창 바쁜 줄 잘 아시죠? 9시쯤에 뵐 수 있을까요? 편하실 대로요. 그럼 그 시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는 들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나도 후끈 달아올랐다. 그가 준 나약이는 아직도 내 엉덩이에 붙어있다. 샤워를 하면서 몇 번을 떼고 붙였더니 접착력이 떨어져 약국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사서 붙인 것이다. 당분간은 떼지 않으리라. 내 손가락에는 반지 무기가 끼워져 있고
가방에는 가스통이 있다. 꼭 무슨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홀로 된 내게 분명 위안이 되었다. 전화는 계속 왔다. 연희도 세림이도 혜숙이도 전화했고 오빠도 안부를 물었다. 오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도서관에서 오늘부터 근무한다고 하자 안심을 하면서도 최 이사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 최서방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제공자는 어디까지나 나였으므로 자신도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뿌리 깊은 지독한 관습이고 윤리였다. 나도 그 관습과 윤리에 살아서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럴 때 로렌스의 말이 나를 위로하는가? 나의 머리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내 피가 느끼고 말하는 건 진실이라고. 내 피가 뜨겁다는 것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을 뿐이다. 이 뜨거운 피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머리는 불륜에 대한 죄의식으로 가득 찼었다. 그래서 비밀의 시간을 간직하려 했고 죽을 때까지 내밀함을 즐기려 했다. 그 즐거움이 식상해지면 10년쯤 있다가 다시 한번 가시려 했을 만큼 관습과 윤리는 나를 지배했다. 그런 관습과 윤리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뜨거운 피 덕분이다. 퇴근하면서 김밥 두 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반찬을 준비해서 밥을 해 먹는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다. 성악이었다.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어. 그래? 잘했구나. 누나는 아직 안 왔지? 어. 할머니는 가셨니? 할아버지 때문에 가셔야 된댔어. 고모 할머니께서 아주 잘해주셔. 엄마보단 못하지만. 그런 소리 마. 얼마나 고마우시니?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좋구나. 나도. 그래, 게임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어. 알았어. 엄마는 밥 잘 챙겨 먹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끊어. 또 할게. 기특하다. 내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김밥을 먹으며 목이 메었다. 나도 별 수 없는 엄마다. 아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리움에 체하다니.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잠깐 고민을 했다. 바지를 입어야 하나, 치마를 입어야 하나. 벌써 나는 관장과의 섹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 아무려면 어때? 편하게 바지를 입자. 붉은색 티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9시가 되기 전에 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는 오피스텔로부터 두블럭 떨어진 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오피스텔 바로 앞에서 관상차를 타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다.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오니 곧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흐려 있었다. 밤이건만 거리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낮보다 더 분주해 보였다. 저돌적으로 생긴 무소, 그 무소가 나타났다. 차에 오르자 앞유리에 빗방울이 부딪혔다. 미처 느끼지 못한 비였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관상이 입을 한껏 벌리고 웃으며 반겼다. 네, 때웠어요. 근무할 만하십니까? 그럼요.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랬을까? 나는 왜 나도 보고 싶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오는가? 내가 글을 그리는 건 단지 섹스 때문인가? 솔직히 그를 간절하게 보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없었다. 그에게 느끼는 건 고맙다는 게 옳은 표현이었다. 비가 갑자기 세차게 흩뿌리더니 정신없이 쏟아졌다. 윈도 브러쉬를 가장 세게 작동시켰는데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차들이 막혀 완전 거북이 걸음이었다. 이런데도 우리는 어디로 무엇하러 가는가? 내가 그를 도와야 했다. 무수한은 넓었다.
그가 나를 보고 싶었던 이유를 나는 잘 안다. 그도 안다. 옆으로 빠질 수 있으면 빠져서 목동 운동장 속으로 가요.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까요?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 속력을 낼 수 있었다. 얼마 안 가 운동장이 보였다. 주차장에 대세요, 관장님. 예? 웬 운동장의 주차장이냐는 표정이었다. 여기도 넓어요. 나는 뒤를 가리켰다. 관장이 빙그레 웃었다. 우리의 목적은 일치했다. 비는 더 세차게 차체를 때리고 있었다. 주차장 가로등이야 있으나 마나였고 무수의 옆유리는 썬팅이 되어 있었다. 차들도 별로 없었다. 관장은 한적한 곳에 세웠다. 시동이 꺼지고 에어컨은 그대로 작동했다. 나는 뒷자리로 넘어갔다. 관장도 따라왔다. 관장은 모든 의자의 등받이를 높였다. 그러자 그곳은 내 침대보다 넓었다. 그는 바로 나를 껴안았다. 입술이 닿고 곧장 혀가 밀고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빨았다. 감미로웠다. 그가 자꾸 내 혀를 달란다. 내밀었다. 그는 허겁지겁 빨아댔다. 그리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도요. 이 순간이 말을 잊은 몸이 대신했다. 그는 내 티셔츠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풀었다. 그리고 자신의 옷도 벗었다. 그가 나를 눕혔다. 내 손무덤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빨다가 성에 안 차는지 손무덤까지 빨아들이려 했다. 저릿저릿한 쾌감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갈망이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게 달라진 나의 모습이었다. 늠름한 그의 손가락을 만지고 싶었다. 그러나 혁대가 팔을 저리게 했다. 짐작으로 혁대를 풀자 그는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내 바지의 단추를 끌어 지퍼를 내린 다음 벗겼다. 나는 엉덩이를 들어 그를 도왔다. 내가 윗몸을 일으켜 그를 누였다. 빗속을 뚫고 들어온 가로등 불빛에도 그의 손가락은 수직으로 서서 씩씩했다. 나는 그 벅찬 두께를 손으로 잡고 입에 물었다. 저절로 움직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입안에서 침이 돌고 돌아 넘쳐 흐르자 꿀꺽 삼켰다.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더 하고 싶어요. 나는 더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듯이 입이 얼얼해질 때까지 관장이 내 얼굴을 잡아 끌어올릴 때까지 그것을 즐겼다. 관장도 내게 뒤지지 않았다. 머리를 스치더니 그의 입술은 내 눈과 인사하고 귀에 가쁜 숨을 몰아넣으며 귓밥을 살근살근 씹었다. 손 하나는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고 또 하나의 손은 목을 끌어안았으며 그의 손가락은 내 허벅지를 꾹꾹 찌르며 내 애간장을 태웠다. 입술이 목을 지나고 젖가슴에 한동안 머무를 때 그의 손은 내 손가락의 둔덕을 쓰다듬었다. 이제 그만 들어왔으면 싶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이 그의 혀가 배를 휩쓸고 손가락을 희롱하는가 싶더니 양쪽 허벅지를 간지리고 이내 종아리를 지나 발가락을 빨고 있었다. 어쩔 거나. 아, 발가락이여. 이런 대접을 언제 받았던가. 그것은 새로운 감동이자 희열이었다. 그의 입술이 닿는 데마다 세포 하나하나가 소스라치게 반응했다. 나의 몸뚱어리, 몸뚱어리 어디 하나 성감대가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은 그의 입술과 혀가 발바닥을 핥고 다시 종아리를 지나고 허벅지를 지나 손가락에 이르렀다. 손은 젖가슴을 주무르고 성난 젖꼭지를 놀려댔다. 손가락에 애가 달아있었다. 그의 혀와 입술이 정신없이 놀았다. 내 엉덩이가 들썩이고 내 클리토리스가 그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괴성이 흘러나왔다. 나의 절정은 그렇게 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잡아야 했다. 꼼짝도 못하게. 이제 그만 죽을 것 같아요. 그가 더 움직인다면 정말 죽을 것만 같던 희열이 느껴졌다. 그가 내 옆에 누웠다. 사랑합니다. 달콤하게 들렸지만 사양해야만 했다. 그런 말씀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들어서 좋아할 것 같으면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와 나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몸과 몸이 만나 뜨거워진 사이일 뿐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는 사랑이 우리에겐 걸맞지 않다고 여겨졌다. 나는 그를 모른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 모든 걸다 알아서 사랑하길 원치 않는다. 머리가 돌아가게 되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어 욕심이 발동한다. 나는 이 남자를 몸으로만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만 만나요. 몸으로만. 언제든 싫증나면 미련 두지 말고 만나지 않기로. 더 만나선 안될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만 만나요. 좋은 그러시길 원하시면 약속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그만두자는 말씀은 내가 죽기 전에는 할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착했다. 그가 다시 애무를 시작했다. 나도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것만 만지면 나는 벅차올랐다. 이윽고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나는 쥐고 있던 그의 손가락을 내 안에 친절하게 인도했다. 뻐근한 충만감이 아랫도리에 꽉 찼다. 율동의 강약으로 황홀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순간만큼 우리가 몸에게 베푸는 친절이 또 있을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참았다. 그러나 이젠 참지 않는다. 쾌감이 비명이 되어 터져나왔다. 아, 이대로 죽어도 좋아라. 이 흥분, 이 쾌감, 이 향연, 이 탐닉, 이 황홀경. 나는 관상의 엉덩이를 잡은 손에 마지막 힘을 주었다. 그리고 절규. 그러자 아주 따뜻한 열기가 내 안에서 터져버렸다. 그가 나를 어슬어슬하게 안았다. 황홀감에 젖어 있는 나를 오래도록 안고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의 몸과 나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내 몸은 정직하고 순수했다. 그의 몸도 정직하고 순수했다. 거짓도 없고 흉계도 없었다. 내 몸과 그의 몸은 좋은 친구였다. 나는 정말 그가 고마웠다.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다솜씨에게서 느낍니다.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다행이군요. 우리 이제 돌아가요. 그때서야 아직도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그토록 세게 퍼붓는데도 소리를 듣지 못하다니. 관장은 비가 오는지라 오피스텔 후문에 나를 내려주었다. 11시가 다 되었다. 그렇게도 격렬하게 움직였는데 몸이 가뿐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내는 진동이 여운처럼 느껴져 기분 좋은 멀미를 일으켰다. 집에 돌아와 곧장 침실로 간 나는 세상 모르게 꿈도 꾸지 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수요일이었다. 이틀을 출근하고 휴일을 맞은 것이다. 오늘은 그를 찾아갈 것이다. 자칭 행동소설가, 나를 능멸했던 남자, 이중성격자. 오늘은 어떤 면상으로 나를 맞을 것인지. 내가 환상을 가지고 그와 만났던 날이 그의 말대로 환멸이 되었듯이 오늘 또한번 환멸을 맛보여 주리라. 나는 그날 영문도 모른 채 뺨을 두들겨 맞았고 개처럼 엉덩이를 걷어차였다. 당혹스러웠고 참담했다. 오늘의 나는 그가 만들었다.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알수 없지만 나는 나의 여자 정체를 보았다. 오후 3시 올림픽 도로를 따라가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빠져나와 강남문화원 근처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광진 빌딩은 100m도 채 되지 않았다. 강순호, 한때는 잘 나가던 변호사, 아내와 정부를 칼로 찌른 살인 미수범, 현재 광진 건설의 법률 고문, 그 법률 고문이란 직책이었던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정상적으로 그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 나는 그날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 분홍색 원피스에 분홍색 스카프, 그리고 정성껏 너무 변하지 않게 화상을 했다. 그런 남자는 진한 화상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광진 빌딩은 30층에 가까운 고층이었다. 로비에서 나는 명판을 보았다. 21층에 법률 고문인지 법률 지원인지 하여튼 법률자가 들어있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떤 놈의 회사인지 몰라도, 아니 건설회사라서 그런지 거치장만은 화려했다. 복도에 내려 오른쪽으로 돌았다. 제복을 입은 아가씨 하나가 서류서를 들고 어느 방에서 나왔다. 그녀에게 물었다. 강순호 씨 방이 어딘가요? 그녀는 내 위아래를 쓱 훑어보더니 손으로 반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셔서 맨 끝방이에요. 명패가 붙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가엾은 수컷 사마귀가 되겠다던 작자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내 가방엔 가스총과 면도칼과 끈이 준비되어 있었다. 가스반지도 필요할지 모르겠고, 나는 손을 들어 손가락의 반지를 쳐다보고는 법률 고문 강준호라 쓰인 방 앞에 섰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다. 네,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문을 열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를 금방 찾지 못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강준호 씨를 찾아왔는데요. 그때 창 속에서 소리가 났다. 아, 여깁니다. 날 알고서 여깁니다 하는가 고개를 돌렸다. 커다란 책상을 마주하고 의자에 앉아있던 그도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이리 오세요. 나는 또박또박 그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서서 내게 의자를 권했다. 책상 앞에 있는 살찐 소파였다. 안녕하세요. 의자에 앉기 전에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까뮈 클로델의 초상은 어디 가고 말끔한 넥타이 차림의 그를 보니 어쨌든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였다. 그는 여직원에게 차 두 잔을 부탁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빨리 내가 올 줄 알았단 말인가. 그의 말은 조용조용했다. 절 기억하긴 하시나요? 기억하다 마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사죄할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라니.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단 말인가. 난처한 순간을 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빨리라는 말과 전화를 할 생각이었다는 말에는 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은가. 이상하게도 무력감이 들었다. 녹차가 나왔다. 여기서 얘기할까요? 나가셔서 얘기할까요? 나도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갑시다. 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복도로 나오며 여직원에게 눈웃음을 지었다. 그는 양복 저고리를 입고는 여직원에게 뭔가 얘기하고는 나왔다. 나와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제게 복수하려고 오셨습니까? 많이 골라셨죠? 잘 아시는군. 그래, 복수하려고 왔다. 능청스럽게 골라셨지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골라셨지요? 오늘 그날을 재연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상냥하게 말하려 했었다. 재현이라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0만만 내 수를 읽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째서 그는 여유가 넘치는데 나는 초조해하는가. 엘리베이터가 서고 우리는 탔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내가 왜소해지고 있었다. 1층 로비로 나가자 제복을 입은 경비가 그에게 거수경례를 보냈다. 그는 손을 들어 경례를 받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당연히 재연하려면 호텔이시오. 주저치 않고 말했다. 어쩐지 기가 죽어가는 나를 다독여야 했다. 최면이었다. 그럼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 태웠다. 검정색 에쿠스. 그동안 사냥 성과는 좋았나요?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그러나 말이 없었다. 분명 성과가 있었겠지요? 그때마다 실컷 재미보고 수모를 안겨주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으실 테니까.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그게 재미있으시던가요? 미안합니다. 충격이 크셨군요. 그가 데려간 곳은 한강변에 있는 호텔이었다. 차를 세워놓고 그가 물었다.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다솜씨? 다솜씨, 이게 뭔 일이람?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오기가 생겼다. 두고 보자. 나는 말없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도 따라 내렸다. 내가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자 그가 나를 앞질러 걸어갔다. 내가 받았던 수모만큼 너도 받아야 한다. 내가 참담했던 것만큼 너도 참담해봐야 한다. 내가 나를 언제 알았건 내가 어떻게 나오건 관계없다.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호텔방, 고급 호텔답게 화려하게 꾸며졌다. 창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풍경이 진부하게 느껴졌다. 내가 꾸민 각본이면서도 누군가에게 놀아나는 것만 같은 결말이 뻔한 소설처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는 멋쩍은 표정이었다. 옷을 벗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정다솜 씨, 얘기를 좀 나눕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그는 내 입술을 받아들였다. 아찔했다.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던 그였는데 그의 입술이 달콤하게 느껴지다니. 역시 머리와 몸은 따로 노는가 보다. 나의 몸이 그에게 흠뻑 빠진 적이 있기 때문일까. 나는 그를 떼어놓았다. 옷을 벗으세요. 나도 벗겠어요. 그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생각을 할까. 분명 내 행동의 어딘가에서 복수의 몸짓을 발견하려 할 것이다. 그는 나의 뜻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자고 했을 것이다. 고단수다. 그러나 어림도 없다. 나는 천천히 옷을 벗었다. 그도 천천히 옷을 벗었다. 그가 저고리를 벗을 때 난 스카프를 풀고 넥타이를 풀 때 원피스 지퍼를 내리고 와이셔츠를 벗을 때 원피스에서 팔을 빼고 바지를 벗을 때 원피스를 내리고 러닝셔츠를 벗을 때 브래지어를 떼어내고 그가 팬티를 내릴 때 나도 팬티를 내렸다. 내가 그를 보고 그가 나를 보았다. 둘 다 알몸이었다. 우리 둘이 전주의 모텔에서 알몸이었던 것처럼. 나는 그를 향해 들뜬 표정을 지으며 팔을 뻗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억? 그건 나의 작전이었다. 그가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꼬꾸라졌다. 그 다비드 같은 근육질의 남자가 온 힘을 무릎에 모아 사타구니를 겨냥해 처박은 단 한 방에 퍽 쓰러져 버렸다. 무릎에 정확히 닿은 느낌이었다. 아픔도 아픔이지만 숨쉬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런 뒤 나의 손놀림은 빨랐다.
쏜살같이 가방을 열어 노끈으로 그의 두 발이 저리도록 칭칭 감고는 손도 뒤로 묶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채 허걱거렸다. 이미 기도원을 목사에게 확인한 바 있으면서도 호신술이 이렇게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저번에 목사가 그랬듯 이번에도 강준호가 방심한 탓이 크겠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나는 다소곳한 요조숙녀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기습이지만 남자를 때려 눕혔다. 이런 것이었소? 간신히 입을 열게 된 그가 얼굴이 시뻘게 져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가 뭐라고 하든지 내 할 일만 하면 되었다. 일어나, 개 같은 놈아. 일어나서 무릎 꿇으란 말이야.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그러자 그는 몸을 굴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 묶인 발 때문에 앉아있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앞에 우뚝 섰다. 자, 봐라. 그의 입에 젖가슴을 들이댔다. 너는 나의 노예야. 주인이 최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봐. 제발 이걸 풀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솜씨가 날 용서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참이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이건 진심이요. 뺨을 갈겨버렸다.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살살 부드럽게. 가방 속에서 가스총을 꺼내 가까운 탁자 위에 놓고 다시 젖을 내밀자 그가 내 결심을 알았는지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조심스러우면서도 부드럽게 젖가슴을 애무했다. 묘하게도 흥분이 일었다. 애무에 있어 남자의 시각과 여자의 촉각이 가장 예민하게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슴이라든가. 나는 날카롭게 억지를 부렸다.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다루듯이 하란 말이야. 그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음미하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젖꼭지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손이라도 풀어줘요. 그의 눈이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내 말은 냉정하게 튀어나왔다. 하던 짓이나 계속해. 나는 지금 하나도 좋지 않아. 내가 공중에 붕 뜨는 기분을 만들어 보아. 그는 쪽쪽 소리를 내며 빨아대었다. 그 소리가 흥분을 더했다. 양쪽을 번갈아 대주며 그의 머리를 팔로 안았다. 살살 아주 아주 부드럽게 그의 진심이 혀 끝으로 전달되어 왔다.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벌써 젖어버린 손가락을 그의 입에 대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옷 가득한 돈덕에 얼굴을 비벼대며 혀를 날름거렸다. 내가 기대했던 참담한 표정이 아니라 황홀한 표정으로 참담해진 건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걷잡을 수 없이 쾌감이 밀려드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를 욕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의 머리를 잡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너의 옛날 부인도 이런 걸 좋아했어? 그렇지만 너도 그러고 다녔잖아. 그런데 왜 부인 탓만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여자랑 자고 싶듯이 내 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나는 침대에 앉았다. 그는 내가 따라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내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하나 물어보자. 내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기 전에 너도 바람 피웠어? 안 피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두 번도 아니지? 셀 수도 없지? 그런데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솔직히 말해. 난 너와 불륜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그럼 너도 바람 피웠으면서 내 부인이 바람 피운다고 칼로 찔러?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여자는 처녀 때부터 알고 있던 남자랑
나와 결혼하고도 계속 관계를 가져왔던 거요. 넌 총각대에 여사하고 앉았어? 앉았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럼 피장파장이네 뭐. 부인을 사랑했어?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했는데 뺨을 때려버렸다. 연희 말로는 강준호는 재벌가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다. 사랑도 없이 돈 보고 못난 인간이었다. 한 대를 더 때렸다. 불쌍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세태는 그런 불쌍한 인간을 부러워한다. 후회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후회한 건가, 나에게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건가. 그는 흐느끼는가 싶더니 미친 듯이 내 손가락을 헤집었다. 왜 이렇게 남자란 동물은 속이 좁지? 자기는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부인은 안 되고 나의 불륜은 불륜도 아니라 여기면서 부인이 그런다 싶으면 발작을 일으키며 죽이고 싶고 사랑도 주지 않으면서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별송들이 우리나라 남자들 아닌가? 내 말소리가 떨렸다. 너무 오래 참았다. 말을 더하지 못하고 왼손으로는 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는 내 속가슴을 주물러야만 했다. 좀 더, 좀 더. 그 간절함은 괴성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나 그는 더 모욕을 받아야 했다. 깨끗이 핥아. 물이 흥건한 기분이었다. 그는 말 잘 듣는 개처럼 정말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의 입이 번들거렸다. 이제 일어나.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일어났다. 역시 아름다운 몸이었다. 거기에 그의 손가락이 대단히 성난 모습으로 벌떡거리고 있었다. 나는 면도칼로 끈을 잘라 그의 손을 풀어주고 가스총을 겨누었다. 자, 나를 보면서 혼자 해봐. 마스터베이션. 무척 성질이 났어? 빨리 달래줘야지. 만약 흩은 수작 부렸다간 그걸 잘라버릴 수도 있어. 마음에도 없이 겁을 주었다. 다솜씨,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후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다솜씨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못 견디게 그립기도 했고요. 이건 또 무슨 회개한 어불성설인가. 웃기지 마. 한 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나도 그의 손가락을 만지고 싶었다. 빨리 해. 자, 나를 보면서. 다솜씨, 이런다고 속이 후련해지겠습니까? 찝찝하다. 나도 그만 끝내고 싶다. 후련해지지 않을 줄 나도 안다. 상황은 그렇게 변해버렸다. 화도 난다. 나는 가스총을 든 채 그의 뒤로 돌아가 엉덩이를 발바닥으로 찼다. 묶여있는 발목 때문에 세게 차지 않았는데도 맥없이 소파 위로 엎어졌다. 후련해지든 후련해지지 않든 그건 내가 판단해. 일어서. 그가 꿈을 그렸다.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갈겼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가 손을 짚고 일어났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가 자신의 손가락을 움켜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눈 뜨고 나를 보면서. 그가 내게 손가락을 들이대며 빨라고 했을 때 나는 변태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도 남자의 자위 행위를 강제로 시키며 지켜보는 나를 변태라고 할까. 너희 여직원은 내가 지금 벌거벗은 여자를 보며 자유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 아마 까맣게 모르고 있을걸? 그의 손이 멈추었다. 화가 치미시는가? 계속해. 내가 조금 전까지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호텔방에서 여자의 사타구니를 핥았다는 사실을 너의 회장은 알까? 모르겠지? 너는 지금 어느 여자랑 사귈 거야? 그 여자가 내가 이러는 걸 알까? 또 옛날 너희 칼에 찔린 내 마누라가 이걸 본다면 뭐라고 할까? 그가 또 멈추었다.
뭘 꿈을 꾸려 성질 나시겠지? 여자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 어서 하시지? 알겠소. 그가 내 몸을 할 듯이 쳐다보았다. 움직이던 손이 빨라졌다. 눈이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글거리고 온몸이 꿈틀거리더니 탄성이 터졌다. 그 순간 하얀 정액이 속사포처럼 나를 향해 뿜어졌다. 젖가슴과 배와 허벅지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수건을 가져다 내 몸을 닦아내고는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에도 정액 몇 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찝찝한 기분은 영 가셔지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나도 그랬던 자신에게 내내 화를 냈습니다. 부끄러웠을까? 여자 앞에서 사위 행위를 한 자신이 아니면 그 상황에서 사정을 한 자신이 참담하게 느껴졌을까? 나도 그랬다. 개처럼 엎드려 있는 나를 그가 뒤에서 압박해 왔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지옥스럽게도 절정에 이르고 말았다. 그 참담한 욕정이라니. 그러나 머리의 술술을 배반한 몸은 순수했던 것이다. 반응이 왔으니 즉각 반응하는 몸의 진실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참담한 게 아니라 후련하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아닌데 나는 그의 발을 풀어주었다. 가스총을 든채 가서 샤워하세요. 그가 욕실로 들어가서 재빠르게 옷을 입었다. 끝났다. 더 어떻게 해볼 자신이 없다. 나는 그를 능멸한 게 아니었다. 내가 능멸을 또 당한 기분이었다. 메모지에 몇자 적었다. 분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일 뿐입니다. 어째서 인정하지 않는가요?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몸은 진실합니다. 머리처럼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아요. 내가 받은 수모를 돌려주려 했으나 이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비긴셈 치렵니다. 정말 개 같은 기분이었다. 가스총을 가방에 넣고 옷을 입은 다음 방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현관을 빠져나오자마자 전화가 왔다. 강준호입니다. 다시 올라오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겼습니다. 그러니 우린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떻게 안다?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 야비할 짓을 할 인간은 아니다. 그는 내게 끊임없이 미안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빌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만약에 그가 또 나를 실망시키는 짓을 되풀이한다면 반지 무기도 있다. 올라가 보사. 그러나 정작 내가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나는 결단코 부정하려 하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를 향한 그리움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는 내가 올라가서 어느새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가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 손을 잡았다. 그가 미소 지었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앉으세요. 그는 소파를 가리키고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다. 자, 한잔 받으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맥주로 시작했지요? 내가 잔을 받자 그는 가득 따르고 자기 잔에도 채웠다. 그는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아주 밝았다. 내 마음이 풀어지고 있었다. 왜 웃지요? 그러나 나도 따라 웃고 말았다. 왜 웃음이 나왔던 걸까? 나는 얼마나 유치했던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재미요?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주 통쾌했어요. 통쾌까시야.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내가 통쾌해야 되는데 하나도 통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착잡하고 찝찝할 뿐이었다. 우선 한잔 드십시다. 아까부터 목이 말랐다.
냉장고에서 물한 잔을 꺼내 마실 여유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느긋해 보였다. 쭉 들이켰다. 나는 그날 이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괜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하고 무척 후회했어요. 정다솜 씨는 결코 함부로 몸을 놀리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지요. 사실 정다솜 씨가 열차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 마음이 울렁거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이에요. 모른 척 했지요. 그런데 일이 잘 되려니까 다솜 씨가 먼저 접근을 하더군요. 참으로 어설펐어요. 그러면서도 용기 있는 척, 경험이 많은 척 하더라고요. 나도 여자에 대해서는 알 만큼은 압니다. 우연치 않게 꿩 대신 닭이 아니라 봉황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 없이 다솜 씨를 안았고, 다행히 다솜 씨도 제가 실세하는 듯 했습니다. 다솜 씨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떠난 여행이었을 겁니다. 위험하게 보였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추억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준호 씨를 알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나도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그리던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약이 오르더란 말입니다. 어째서 내 마누라는 더럽게 바람을 피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물을 하고 난교를 하고 나는 솔직히 다솜 씨를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졸한 짓을 벌였다면 이해할 수 없겠지요? 다시는 다른 남자의 손을 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요법,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리라 마음을 먹었지요. 마누라를 판 것도 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진작 헤어졌어야 했어요. 나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결혼,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떼라고 우겼습니다. 내 아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죽하면 내집 안방에서 추잡한 짓을 벌이는 그들을 죽이려 했겠어요? 불륜도 아름다운 불륜이 있습니다. 압니다. 나는 그날 다솜 씨의 비밀스러운 여행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모자라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충격이 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손수 잔의 술을 따랐다. 그의 행동이 억지스러웠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큰 실수는 정다솜 씨의 연락처를 알아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야 정다솜이라는 여자가 내 영혼을 마구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있어야지요. 오죽하면 똑같은 시간에 열차를 타고서 객실을 둘러보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영등포역을 배회하기도 했고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눈, 원망하는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겠더군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아는 변호사로부터 내 전화번호를 누가 묻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이상하지요? 그 순간 다솜 씨의 얼굴이 팍 떠오르더란 말입니다. 소연이 씨, 친구지요? 그림이 그려졌다.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소연이 씨를 알았으니 다솜 씨의 전화번호를 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쉽사리 다솜 씨에게 내 진심을 전할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던 찰나에 다솜 씨가 나타난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가 너무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당신이 내게 그럴 자격이 있나?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사이의 인식에 반감이 들면서 내 정체, 여자로서의 정체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준호 씨가 내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나라는 존재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내 그림자도 없이 남편의 그림자, 아이들의 그림자에 갇혀서 살아왔어요. 그래야 당연한 것처럼 친구들의 바람도 딴 나라 얘기로 듣고서 그러다가 단 하루 일탈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 일탈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에게 내 바람을 고백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 과정이야 남편도 한국 남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척 힘들었어요.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남자도 다른 여자와 섹스하고 싶을 때 하듯이 여자도 다른 남자와 섹스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고요. 단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에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여자는 그래선 안 된다는 것.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불륜이 표면에 나타나면 일상적이라고 할 만큼 많아요. 남자도 여자도 남자의 상대가 누구예요? 남자의 상대가 누군데 여자의 불륜을 비난해요? 이 엄청난 모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각하면 여자의 불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고 봐요. 무조건 여자만 비난하는 풍토도요. 동의합니다. 우리 남자들 정말 알면 병이고 모르는 약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고쳐야 된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쉽지 않지요. 고마워요. 이해하신다니까. 어째서 제가 통쾌하다고 한 줄 아십니까? 궁금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다솜씨가 제 발로 찾아와 나를 혼내주었다는 것이 통쾌하다는 겁니다. 정말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파렴치한 짓으로 보아서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사과만 가지고 그 모멸감이 씻어지겠어요? 나도 당해야지요. 나도 톡톡히 수치를 당해야지요. 그래서 시원하고 알다니가 빠진 것처럼 통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를 느끼기보다는 좋았거든요. 난 얼마든지 다솜씨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좋았거든요. 맞아. 그는 참담한 표정이기보단 후련한 표정이었다. 인정해요. 내가 오히려 참담했으니까요. 우리 친구합시다. 강준호는 손을 내밀었다. 우린 친구였어요.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며 손을 잡자 그가 나를 끌어들여 안았다. 믿어지지 않네요. 강준호 씨 말처럼 오늘의 시간을 환멸로 만들 것이라 다짐했는데 환상이 되어가네요. 보고 싶었어요. 그는 애타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오래도록 내 입술에서 자신의 입술을 떼지 않았다. 내가 찍은 남자다. 내 몸을 일깨운 남자다. 내 몸이 시가 될 수 있도록 감동을 넣어준 남자다. 증오를 키웠지만 그 증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쉬움도 컸던 남자다. 그는 나를 침대에 고이 눕혔다. 그리고 옷을 하나씩 벗겨나갔다. 그때의 손길처럼 스카프를 벗기고 원피스를 벗겼다. 브레이지어도 팬티도 그의 손에서 벗겨났다. 내 가슴은 또 다른 기대로 한껏 뛰었고 내 몸은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감미로운 경련을 일으켰다. 입술로만 당신의 몸을 만질 때 얼마나 애 같았는지 알아요? 그의 손이 입술을 더듬고 젖가슴을 주무르고 아래에 손이 갔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를 안고 뒹굴었다. 미안해요. 그는 누웠고 나는 배 위에 앉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아 그의 손가락을 끌어다 내 안에 넣게 했다. 이런 자세는 처음이다. 그의 손가락이 내 안에 깊숙이 꽂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저절로 움직여졌다. 그가 나의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는 내 맘대로 움직였다. 그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젖혀지고 손가락으로부터 온몸으로 격정이 퍼져나갔다. 그는 나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아 박자를 맞춰 갔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나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나의 괴성은 남자에 따라 달라지는가. 전율이 이렇다. 그의 손을 젖가슴으로 가져갔다. 그 손은 내가 원한 대로 내 움직임에 따랐다. 출렁임이 빨라졌다. 기어코 그의 가슴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가 상대하는 게 기쁠 뿐이었다. 그가 나를 끼안고서 뒹굴었다. 자세가 바뀌었다. 그의 손가락은 아직도 내 안에 있었다. 그가 서서히 움직였다. 다시 아득해졌다. 아, 내 몸은 쾌감의 도가니였던가. 무한정 솟아나는 이 열기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가.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이 남자는 원래 이랬었어. 내 몸을 너무 놀라게 했었지. 다솜씨는 내 것입니다. 그의 외침이 왜 날 미치게 하는가. 다시는 안 놓칠 거야. 이 유치한 말이 나를 왜 돌아버리게 하는가. 그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어지고 뜨거움이 내 성가름 안에 사옥이 퍼지는 걸 느끼며 나는 또 한 번의 절정에 이르고 말았다. 당신의 몸은 나와 너무나 잘 맞아. 그 말이 달콤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 이 남자와 관계할 때 알았다. 둘의 몸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걸 두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던가. 사랑합니다. 안 될 말이었다.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린 친구예요. 몸친구. 몸친구? 그래요. 우리 몸이 그리워 부를 때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해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요. 당신의 철학? 그래요.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서로가 하는 일 간섭도 도움도 원치 않고 오직 몸으로만 말해요. 우리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것 이상을 원하게 되면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못 견디게 원할 때, 서로 아무 지장이 없을 때 만나는 거예요. 당신이 설령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잘 알았어. 어쨌든 당신을 다시 만나 너무 기뻐. 나도 오늘 사실 환멸로 끝나고 말았다면 오래도록 찝찝했을 거예요. 이제 가요, 우리. 나와 그는 호텔을 나왔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내 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나를 태워다 주고 떠났다. 돌아오면서 비로소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강준호는 미워할 수 없는 남자다.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궁금했다.